자, 이제 뒤로 올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위에서는 네포인트를 만들어서 자동생성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빈이라는 태그를 안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컨텍스트 XML에서는 이제 그 루트 컨텍스트 XML이나 이런 데서 만든 이유는 그 우리가 빈 태그를 만들면 자동생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데, 저희가 어노테이션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보드 뒤에 위에서 레퍼토리라고 쓰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 S자가 붙는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뒤에 S자가 붙는다. 이렇게 이 자동 생성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이렇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얘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서비스에서부터 와요. 보드 서비스. 보드 서비스에서 보시는데, 이쪽에 getList라는 메소드를 쓰는데, 얘가 리턴 타입이 있는데 아무것도 리턴 안 했다. 그래서 오류가 나오고 있죠? 되시겠죠? 근데 이제 얘가 뭘 해야 되냐면, 전체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계산을 충실하게 하려면 그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가져와야 전체 페이지가 나와요. 전체 페이지가 나온다. 전체 페이지가 나온다. 됐죠? 그러니까 한개더 만들게요. 어디다 만드냐면, 보드 SQL.XML 여기다가 셀렉트 해가지고 한개 가져오는 거를 더 만드셔야 돼요. 셀렉트 여기다 더 만드시고, 아이디는 여기다가 get 리스트인데, 저희가 get count라고 get count 정도 만드시면 되고, 쿼리는 되게 간단해요. 셀렉트 카운트 가로열고 별표 프롬 보드에서부터 이제 가져오는 걸 만드셔야 돼요. 카운트를 한개세 가지고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래야지 뭐그한 페이지 10개 보인다 그럼 나누기 10 하면 전체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전체 페이지가 안 나오면은 클릭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얘를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호출해서 쓰는 걸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쪽에 DAO 쪽에서 DAO 보드 DAO 쪽에서 메소드를 한개더 만드셔야 돼요. 더블리 리턴 타입이 인티저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get count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그냥 전체 데이터 불러올 거라서 리턴 하시고요. SQL 세션에서 SQL 세션 점 셀렉트 하는데 셀렉트 1이죠. 셀렉트 1한 개만 가져오자. 셀렉트 1 해서 가져오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성답을 찍으시고요. 보드 밑에 get count라는 아이디를 썼어요. 뭐이 정도에서 넘기시면 그 인티자가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 정도에서 넘겨받으면 될것 같으시고요. 자, 이제 DAO는 다 만들었어요. 서비스 갑니다. 자, DAO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로 썼고요. 서비스에서 DAO를 받아서, DAO 받은 걸안 했네요. 골뱅이 인젝트 자동 DI DAO를 받아서 생성된 거 받아서 되셨나요?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get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DAO.getList 해가지고 받아오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으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리턴, 받아온 걸 리턴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기 전에 전체 페이지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와야 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점 다음에 set 쓰시면 전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total row 전체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여기다 쓰셔야 되고, DAO에 작성을 했어요. DAO 점 쓰시면 getCoun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getCoun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세팅하면 이놈이 뭘 해주냐면, 전체 페이지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JSP에서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줘야 될뭐 토탈 페이지, 그 다음에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이런 걸다 계산을 해줘요. 계산할 걸다 해주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뒤에서 리턴해가지고 받아온 걸 리턴해서 사용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토탈 로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getCount 뒤에서 카운트를 세 가지고 가져오는 쿼리 만들었고, 여기다가 세팅하면 이제 페이징 처리의 계산은 끝납니다. 여기가 이제 페이지 그 화면단에 보여주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제 페이지 처리 끝 계산 끝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 위해 쓴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와서 리턴하는 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서비스 다 끝났고요. 이제 컨트롤러 돌아온 거죠. 컨트롤러도 지금 그 서비스 점 다음에 서비스가 오토와이드 써가지고 여기다가 불러온 거 써놨죠? 쓰시고요. 서비스 점 쓰신 다음에 get
저희가 get list 해가지고 불러오는 걸로 페이지 오브젝트 넣어가지고 사용하시고 바로 모델에 담는 걸로 작성을 해서 리턴. 모델 앤 뷰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 쪽에 담아서 넘기는 걸로, 얘가 뷰에 해당이 되시죠? 넘기는 거 사용하시는 걸로 쓰십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요, 저희가 그냥 찍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잘 넘어왔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이 화면인데요, 게시판에서 지금 얘를 새로 고침하면 오류가 안 나야 되는데, 오류 안 나면서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류가 나고 있어요. 오류가 나고 있네. 마이바티스의 예외 처리가 났어요. 충족하지 못한대요. 리절트 타입 getCount, getCount에서 리절트 타입을 안 썼나봐요. 그래서 얘가 웹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은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SQL에서 여기 있죠, getCount 리절트 타입을 안 썼더니 리절트 타입이 어떻게 될까요? 리절트 타입, 리절트 타입이 어떻게 될까요? 리절트 타입이 인티자죠, 인티자. 이해가시죠? 인티저. 얘는 그냥 인티자로 쳐도 자바점 뭐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기본이기 때문에 인티자로 되어 있으시고요. 이렇게 고치세요. 그 서버 다시 리스타트하고 지금 메시지를 읽으면 저희가 80%는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맵 스테이트먼트 뭐 get count인데 near result 타입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리졸 타입이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했고요. 새로 고침하면 이제 이렇게 조결하게 나온 거죠. 데이터 가져왔을 거라고요. 아셨죠? 데이터를 찍어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안 건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찍어보기 위해서 list.jsp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쪽에서 그냥 여기다가 달러 증거라고 list. 그 모델에다 list란 이름으로 저장해 놨어요. 아셨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달러 list 해가지고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새로 고침해서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데이터 잘 가져왔네. 10개 잘 가져왔어요. 됐죠? 데이터 가져오는데 성공했어요. 우와 그 빈태그 안 만들어도 되네. 그냥 오토와이도 끝나네, 그죠? 예. 그 역할을 잘 아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으니까 list.jsp까지 이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 걸 한번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 오류 나온 거나 이런 걸 잡아드릴 텐데,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잘 안 되시는 분은 동영상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페이지 처리해가지고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그 천 개 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만 가져왔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얘를 잘 표시를 해야 돼요. 잘 표시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몽고DB에 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 밑에 웹다시앤앱 밑에 뷰스 밑에 보드 밑에 여기 list.jsp 해가지고 여기 저거 없네. 저기 list.jsp인데 저기 없어요. 부트스랩.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희가 뷰스 밑에 데코레이터 붙이겠습니다. 데코레이터 밑에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xml을 보시면 이쪽에서 C태그, 여기 C태그도 필요하고요.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데코레이터는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C태그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C태그 복사해서 지금 저희 list.jsp에다가 붙여넣기 좀 할게요. 여기다가 그 태그 라이브러리인데 C가 코어예요. 그 다음에 JS니까 표준으로 되어 있는 코어 이런 얘기고요. 되시겠죠? 코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복사해온 게 한 개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페이지 오브젝트 해가지고 검색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검색해 오시면서 그 태그 라이브러리, 페이지를 위한 태그 라이브러리 쓰면서 여기 맨 위에 첫 번째 JSP 페이지 처리를 위한 태그 파일 첨부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갖다 넣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요.
웹다시 안 밑에 태그스라는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폴더를. 됐죠? 태그스라는 폴더를 만드세요. 되셨나요? 예. 한번 만들겠습니다. 지금 어디다 만드시라고요? 여기 웹다시 안에다가 태그스라고 만드시라고 하셨죠? 예, 해보겠습니다. 웹다시 안에 밑에 오른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거기다 뭐라고 만들라고요? 폴더 만드시고 여기다 태그스 엔터 쳐가지고 만드시라고요. 됐죠? 여기에다가 아까 다운받으러 온 파일을 두 개를 다운받으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개 중에 저희가 D드라이브 ST 밑에, 몽고 밑에, WS 밑에, 여기 두개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지네이션.태그예요. 태그를 갖다가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웹다시 안에 밑에 태그스에다가 갖다가 카피를 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태그가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JSP 소스예요. 이게 JSP 소스. 됐죠? JSP 소스고요. 얘를 쓸게 만들려면 여기 이제 그 카페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태그를 먼저 등록해라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가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뭐 태그 라이브러리 쓰시고요. 프리픽스 쓰시고, 저희가 이제 프리픽스에서 페이지 내비게이션이니까 NAV 정도로 알기 편하게 쓰시면 되세요. 태그가 페이지 NAV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태그 디렉토리가 나와요. 폴더 위치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야, 이거 등록이 이런 제대로 안 됐어요. 아, 몽고에다 넣어버렸네요. 죄송해요. 몽고 아니고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두 개를 열어놓다 보니까. 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웹다시 RF 밑에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태그를 좀 저장하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세요. 자동으로 안 들어가면 인식이 안된 거예요. 제가 딴 데다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부트스랩 쓸 거예요. 부트스랩 여기다가 부트스랩 라이브러리. 부트스랩 라이브러리는 데코레이터 언더바 디폴트 점 JSP 이쪽에 보시면 링크 뷰 뷰포트 그 링크 스크립트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부트스랩 라이브러리예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부트스랩 라이브러리를 저장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사용할 때 부트스랩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세요. 아시겠죠? 쓰게 되시니까 이렇게 이제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먼저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 셋으로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넘기셔야 합니다. 아, 모델에다 담아야 되네.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해되시겠죠? 모델에 담아야 되네. 그럼 모델에 담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계산을 다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 밑에다가 모델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모델.add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담아주세요. 이름은 뭐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주세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담아주세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이제 데이터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스트를 그냥 뿌렸는데 이렇게 그냥 뿌리면 안 되죠. 그래서 포이치문을 쓰셔야 돼요. 테이블 먼저 쓸게요. 테이블 클래스 이고로 테이블이라고 써줄게요. 테이블. 아, 이게 테이블은 클래스이라고 테이블이라고 쓰시면 부트스랩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작동을 해서 쓰시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tr 태그 줄 한 줄 슬래시 tr 이거 이 정도는 저 암기를 하고 싶죠. 제목이니까 th로 해서 저희가 번호, 글번호 슬래시 th 5개 글번호, 그 다음에 그 제목, 그 다음에 작성자, 그 다음에 작성일, 그 다음에 조회수. 되시겠죠?
예, 데이터에 입는 만큼 TR을 또 만든다. C 땡땡 for each 쓰시고요. 여기 안에 TR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TR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데이터에 있는 만큼 TR을 만든다. 되셨나요? 네, 있는 만큼 만든다. for each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items 달러 중간에 아까 리스트로 찍었는데 리스트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는 리퀘스트에 담긴 거 리스트를 꺼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R이라는 게 있어요. VAR 변수를 쓰는데 여기는 데이터가 여러 개인데 이 데이터를 한개 꺼내서 VAR 여기다 담는 거예요. 저희가 DTO로 썼으니까 여기다 DTO라고 써놓는 거죠. DTO 얘는 데이터가 여러 개한 개를 꺼내서 여기다 담는다. 요거는 페이지 객체예요. 페이지 객체니까 달러 UL 태그로 DTTO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점 다음에 DTO 안에 넘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게 됐고요. TR 안에다가 저희가 TD 데이터를 쓰시면서 글보로는 달러 중괄호 열고 뭐 DTO 점 넘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슬래시 TR에서 5개 복사하시고. 한개 넘버,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라이터,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그 히트 조회수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포이치 문으로 막 돌리시면 데이터가 테이블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막 뿌렸던 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적용해서 사용한 걸볼 수가 있고요. 작성일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FMT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썼는데 요 아래 페이지 내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드시는 방법은 한 줄이면 되세요. 한 줄이면 되는데 저희가 페이지에 해당되는 TR을 한개더 만드는 거예요. TR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TR 태그인데 여기다가 TD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TD 태그 이렇게 해서 한줄 만들어 주시고요. 요 안에다가 페이지를 막 넣을 거예요. 아셨죠? 프로그램을 아주 길게 넣어야 되겠지만 여기다가 페이지 네이션 이렇게 쓰시고요. 엔드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예요. 엔드 페이지는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 오브젝트라고 제가 이름으로 집어넣어 놨고요. 거기에 엔드 페이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탈 페이지는 똑같아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토탈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토탈 페이지예요. 토탈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도 똑같아요. 스타트 페이지도 페이지 오브젝트에 스타트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 그 다음에 엔드 페이지도 뭐 페이지 오브젝트에 엔드 페이지예요.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여기도 이제 여기 스타트 페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페이지, 여기는 그냥 소문자 페이지. 뭐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면 돼요. 엔드 페이지는 엔드 페이지를, 토탈 페이지는 토탈 페이지를, 스타트 페이지는 스타트 페이지를, 그 다음 페이지는 페이지로 쓰세요. 됐나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자, 이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 페이지 네이션 되는 거 보이죠? 예,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 페이지 지금, 퍼 페이지 넘버가 이 페이지인데 찾을 수 없음. 아, 지금, 메인 밑에, 보스트 밑에, 리스트 페이지. 페이지가 이 페이지고, 포트번호 됐고 JSP 아 이거 JSP인데 그 보드 밑에 메인 밑에 리턴 타입이 지금 그 메인 밑에 보드 밑에 리스트 점 JSP로 지금 JSP로 링크를 걸어놨어요. 아이 안타깝네요.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치면 되죠. 어딜 고쳐요? 태그를 고치시면 돼요.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JSP로 돼 있기 때문에 태그스 안에 페이지 태그 네이션 보시면 여기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JSP로 돼 있어요. JSP로 돼 있는 걸 뭐라고 고치면 돼요? CO로 고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저희가 JSP로 쓸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CO, 여기도 CO. 다 CO로 만들었잖아요. 그 JSP를 못 받아요. 아셨죠? 되었나요? JSP로 돼 있는 거를 다 뭐라고 고쳐요? CO, 물음표. 그 JSP로 돼 있는 거를 다 CO로 바꾸세요.
다섯 군데 바꾸시면 돼요. 쉬요. 물음표. 저장. 자, 됐어요. 바꾸시고요. 이제 링크 오류 걸리는 거를 이제 다시 그 앞으로 가시고요. 새로 고침 한번 하세요. 하시고요. 이제 페이지 처리할까요? 클릭하시면 2페이지, 4페이지, 7페이지, 그 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 그 앞에 그룹 페이지, 아주 맨 처음 페이지 아주 잘 돼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네.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용하시면 혼자 하시면 1시간 이내에 하세요. 1시간 이내에. 예, 동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